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누군가는 아깝다고 생각할 우리 사회의 다양한 비용들과 푼돈들, 삶의 전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제 몫에 맞는 평가와 그에 합당한 시선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라는 생각을 해충이다, 이충이다. 이거는 순전히 사람의 그 잣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곤충이 우리 사람보다 몇억 년 먼저 지구에 나왔거든요. 호모 사피엔스의 선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남성의 입장에서 여성의 입장을 이해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역지사지의 태도가 한국 사회로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세상을 보는 따뜻한 시선. 정용실의 뉴스브런치. 네, 정용실의 뉴스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1분입니다. 이번에는 시인의 눈으로 뉴스와 세상을 보는 시간이죠. 시시한가. 오늘은 방수진 시인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뉴스 들어볼까요? 네, 저희 지난주 중부지방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서 피해가 상당했지 않았습니까? 네. 네, 이번 주도 곳곳에 비가 계속 내린다고 하는데요. 이 비 피해가 크게 발생한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위협을 무릅쓰고 뛰어든 시민들의 용감한 이야기가 많이 보도됐습니다. 맞아요. 네, 그 사례들을 좀 간단히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예. 침수된 도로에 고립돼서 이제 살려달라고 외치는 운전자를 구한 한 남성의 영상이 시민의 제보로 좀 보도도 됐었고 뿌연 흙탕물이 목까지 차오르는 상황에서도 이분은 참 침착하게 여성에게 플라스틱 주차금지대를 지어준 뒤 물살을 가르며 헤엄쳤다고 합니다. 이 모습은 근처에서 다른 시민이 촬영한 영상을 통해 화제가 됐는데 나중에 국방부 소속의 20대 공무원이라는 사실이 알려졌죠. 네. 네. 용인시에서도 한밤중에 하천이 범람해서 차 안에 갇힌 주민을 발견한 뒤 지인들과 함께 급류를 해치고 구해낸 통장님의 이야기가 화제가 됐고요. 경기 의왕시에서는 산사태로 인해서 새벽에 아파트 단지 인근 산책로가 물에 잠기자 아파트 경비실이 주민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방송을 했고 네. 3, 40명의 주민이 쓰레기 바퀴 등 도구를 들고 모여들어서 함께 상황을 해결한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예. 네, 또 있습니다. 또 밤 10시 폭우 한복판에 침수차 수십 대가 뒤엉킨 모습을 보고 자신의 지프차를 끌고 나가서 6대의 차량을 구조한 공익근무원 그리고 신대방 삼거리 인근에서 급류로 이제 떠내려고 하는 할아버지의 살려달라라는 소리를 듣고 빠르게 몸을 날려서 구해낸 회사원 예. 무릎까지 물에 찬 새벽 삼성동 시장에서 맨홀 뚜껑을 빼내 피해를 막은 두 명의 상인 등등 뭐 많은 분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참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네, 네, 참 용감한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저는 잘못하면 다치거나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참 자신의 지프차를 끌고 나가서 침수된 차량 6대를 구조해낸 영웅 시민의 사례가 사실은 가장 인상에 남더라고요. 그러셨군요. 네. 네. 자신도 폭우를 뚫고 이제 나가서 몸을 던지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어려움에 처해진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는 마음 하나로 그런 행동을 했던 시민의 용기에 정말 박수를 맞습니다. 보내고 싶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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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번 기회를 빌어서 좀 저를 지키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남을 지키기 위해서도 수영과 운전을 숙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참, 뭐, 우리 사회 분위기를 비관적으로 얘기하실 때 보면 너무 이기주의, 뭐, 개인주의 이런 게 팽배하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 이번에 이런 상황들을 보면은 위험한 상황에서 몸을 던져서 또 힘을 모아서 사람들을 구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직도 공동체 의식 이런 거는 드러나는구나, 결국은. 좀 희망적인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저는. 네, 맞습니다. 옛말에 뭐 사람의 진짜 모습은 극한의 상황에 처해졌을 때 드러난다라는 말이 있듯이 극한의 상황에서 사람들이 이제 바쁘고 각박하게 평소에는 그렇게 돌아가는 현실 속에서 살면서 자신의 것을 지키기만 좀 바빴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현실 속에서 파묻혀 있었던 우리 인간이 본연으로 갖고 있었던 어떤 타인을 향한 배려심과 선량한 마음이 네. 오히려 이번 이런 사태를 통해서 수면 위로 드러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언제부턴가 이기심이 팽 폐해진 사회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좀 많이 하게 됐는데요. 뭐 가짜도생 이런 표현들 많이 쓰셨잖아요. 네. 네. 이번 폭우 사태에서 보여준 시민들의 모습은 야
아직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뜨거운 타인에 대한 열정이 살아있다. 이 사회 아직 살만하다. 이 메시지를 좀 전달해 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바로 우리 옆에 계신 것 같은 그런 분들인데 이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용감하게 나서게 됐을까요? 네. 그분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확실한 거 하나는 이거일 것 같아요. 절대 무언가를 바라거나 기대하고 한 일은 아니었다.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뭐 이런 게 따라오겠지, 이런 대우를 받겠지, 결과를 얻겠지 이런 생각보다는 단 하나. 사람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람이 사람을 도와야 한다. 맞아요. 이 생각 하나로 어려움을 무릅쓰고 구조활동에 나선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번 폭우가 이게 자연재해에 속하잖아요. 그렇죠. 이 소위 말하는 이 천재지변의 상황은 뭐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도 없고 100% 예비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네. 이러한 상황에서는 우리 인간 모두가 같은 상황에 처하지 않습니까? 그 타위기죠. 뭐. 네. 나약한 그냥 한 명의 존재인 거죠. 이럴 때 아,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같은 어려움을 겪게 될 때, 아,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이 다 함께구나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평소 어려움이 없었을 때는 나는 나, 너는 너 말씀 주셨던 것처럼 각자 도생, 뭐 각자 아니만 생각하며 살게 되지만 이 어려움을 대자연의 재해를 겪으면서 공통의 어려움을 겪게 될 때 인간은 비로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우리는 원래 하나였구나. 우리는 그래요. 원래 이렇게 함께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네는 존재구나 이런 생각이요. 그렇습니다. 직접 이렇게 나선 분들의 용기와 노고 정말 대단한다는 생각이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결국은 공동체를 지키려면 시스템이 잘 갖춰져야 되는 거 아니었나 하는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할 시스템을 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번 사태를 포함해서 사회의 다양한 뭐 비슷한 사례를 접하게 된 예전 생각이 떠올랐어요. 예. 그때마다 속으로 좀 안타까운 지점이 있었습니다. 뭐 타인을 돕기 위해 나섰다가 뭐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소식 이런 것도 맞아요. 접할 때가 많은데 아, 이럴 때일수록 국가가 시스템이 좀 뭔가 긴급 상황에 대처 좀 잘 되어 있었다면 이런 일은 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참 간혹 들었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팔을 걷어붙이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구하는데 몸을 사리지 않은 시민들은 야 사람이 사람을 구해야지 시스템이 우리를 구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어느 정도는 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또 가능하지 않았나 싶어서 네. 더 씁쓸해지더라고요. 예. 그런 의미로 살펴본다면 우리 사회 시스템이 평소에는 그만큼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좀 주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좀 마음이 아픈데 이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시민들이 아 시스템이 우리를 보호해주지 못하는구나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아 우리 사회가 나를 항상 지켜주고 있구나. 그러네요. 나는 보호받고 있는 존재구나. 라는 생각을 좀 이런 사태를 통해서 좋겠다. 깨닫게 되는 네, 그런 사회로 좀 나아갔으면 하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기에 적합한 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은 도종환 시인의 담쟁이라는 작품을 준비해봤는데요. 예. 이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 그리고 오늘 뉴스에서 다룬 용기 있는 시민들이 타인을 도울 때 어떤 마음을 내었는가를 추측을 해보니까 아, 이런 마음이 아니겠는가 싶어서 제가 이 작품을 준비를 해봤고요. 네. 아나운서님 읽고 낭독해 주시면 마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담쟁이 도종환.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아, 이 담쟁이란 시를 읽으면서 뭔가 먼저 뛰어든 첫 번째로 뭐 퍼스트 펭귄 뭐 이런 얘기도 옛날에 들어본 적이 있는데 제일 먼저 뛰어든 참 두려운데 한 그런 모범적인 시민의 모습이 그려지네요. 맞습니다. 타인의 어려움을 구하기 위해서 용감히 뛰어든 여러 시민들의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눠보지 않았습니까? 네. 단순히
용감한 시민들이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저는 우리 사회의 시사하는 바가 훨씬 더 크다고 봅니다. 예, 보통 주변 사람들이 공경에 처했을 때 아, 저것은 내가 관여할 바가 아니야. 저건 내가 해결하지 못해 라는 생각으로 지나쳐버리거나 도움을 주지 않고 지나갈 수도 있지만 야,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가면 꼭 넘을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용감히 먼저 도움의 손길을 뻗는 사람들 분명히 우리 사회에 있거든요. 이 도종환 시인의 말처럼 이런 시민들의 용기 있는 태도는 남들이 다 절망이라고 말하는 것에 다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말하는 절대 절명의 순간에도 묵묵히 말없이 수천 개의 담쟁이 잎을 이끌고 오르는 담쟁이의 그 첫 번째 잎과 닮았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사회가 우리 시민의식이 나아가야 할 방향도 어쩌면 이 담쟁이 덩굴의 모습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네요. 싶어요. 네. 네, 이번 폭우 사태에서 용기 있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주신 시민 여러분들은 비록 누군가는 뭐 한 번의 도움일 뿐이다. 단 하나의 용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그 용기가 이끌어낼 앞으로의 사회적 파장과 선한 영향력에 우리가 좀 더 집중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담쟁이 잎 하나가 수천 개의 담쟁이 잎을 이끌고 절벽을 막 올라가듯이 그 한 분의 용기가 앞으로의 수천 개의 뒤따라오는 용기 그리고 그 용기로 인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게 만드는 멋진 디딤돌이 되어줄 거라고 저는 믿기 때문인데요. 그 단 한 뼘이라도 손을 꼭 맞잡고 오르는 담쟁이 잎처럼 우리도 좀 서로와 서로의 손을 잡고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구하고 서로를 도움을 주며 함께 살아갔으면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또 누구의 손을 잡고 또 한 뼘 한 뼘 이렇게 나아가고 계실지 궁금해하면서 네 오늘 저 준비한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오늘 시시한가는 폭우로 위험한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용기를 낸 시민들 이야기 저희가 같이 나눠봤습니다. 방수진 시인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